어떤 분들은 아 상해 수술을 우리가 평소에 몇 번이나 할까? 근데 은근히 주변에서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하죠. 또 네. 대표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봉합수. 네. 봉합수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분들도 뭐 이 뭐죠? 주부님들 네. 위에서 싸다싸다. 예. 저 잘해 보이나요? 네. 저도 주부 구단입니다. 네. 저 싸다 할 때 일단 뭐 손가락이 찢어진 경우 있어요. 네. 그럴 때 여러 가지 봉합수 있잖아요. 네. 물론 단순 봉합술 아니면 창산 봉합술이 이제 단순 네. 봉합술인데 네. 창산 봉합술 아니면 군인축까지 했던 뭐 금봉합술 네. 아니면 변형절제술 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럴 때도 상해 수술에서 나온다는 점 맞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몰라서 못 타먹으신 분들 많이 있고 네. 또 우리 고객님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항상 이런 얘기하죠. 이거는 군유충까지 이거는 수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상해 수술비의 정의는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봉합술은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자분들은 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게 놓치기 네. 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요즘에 약관에는 창산 봉합술은 안 됩니다 하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안 되지만 예전에 상해 수술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창상봉합술은 사실은 네. 요즘에 가입하시는 보험에서는 상해수술에서 보장이 안 되시지만 네. 어쨌든 변형절제를 동반한 네. 창상봉합술 같은 경우는 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수술비를 이제 의사선생님께서 적어주실 때 그 두 개가 같이 적혀있으면 보장이 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손이나 발이나 뭐 팔, 다리 뭐 이런 몸은 괜찮은데 네. 이게 저도 이제 많이 해드려 보지만 네. 이 얼굴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네. 변형 절제를 동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얼굴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네네. 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도 그렇죠. 사실은 보장을 거의 못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임 못지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얼굴 다쳐가지고 성형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성형 수술하면 그거는 이게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다쳐가지고. 네. 네.